34평에 13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는 방이 몇 개예요? 방 3개입니다. 화장실은 몇 개죠? 2개입니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리모델링 하신 건가요? 리모델링 3년 전에 했습니다. 여긴 지금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네.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중문이 없지 않나요? 중문 없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울면 또 옆집에 이제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살다 보니까는 이 문을 열었을 때 먼지나 좀 안 좋은 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문을 네. 좀 설치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중문은 따로 또 인테리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트였던 공간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설치하고 나니까 만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아, 이야, 이게 확장이 된 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열어버리니까 네. 뭔가 좀 느낌이 되게 괜찮네요. 인테리어 할 때도 맨 네. 처음에 샤시랑 이런 거를 3년 전에 다 했는데 뭐 이제 바깥에는 그냥 일반 샤시로 했고 안에는 확장을 할까 아니면 베란다를 놔둘까 하다가 네. 절충형으로 베란다를 놔두고 폴딩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네, 폴딩 도어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저걸 무조건 닫아야 되고 베란다가 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실외기가 바로 폴딩 도어 샷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 설치할 때 폴딩 도어를 열 수는 없죠. 바로 열기가 아, 다시 들어오니까. 네. 대부분의 에어컨 실외기를 네. 이 밖에다 설치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근데 구축 아파트여도 네. 밖에다가 설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이게 왜냐면 밖에서 볼 때 외관이 안 좋아 보이니까. 아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밖인데 네.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도 안 보여. 네. 나름 또 이런 룰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여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 개방감 있고 약간 정원에 좀 같이 집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지인분들은 이 폴딩 도어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좋아하는데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열 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 날 좋을 때 손님들이 오면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닫아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죄송한데요. 말 바꿔서 네. 죄송한데 닫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네요. 그쵸. 지금 이 집의 인테리어는 네. 누가 꾸미신 거예요? 나? 와이프 전적인 의지로 되게 느낌이 되게 산뜻하니 저는 약간 무슨 카페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선생님께서 할 만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미적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네. 전에 살던 집도 그렇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인테리어는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네. 어느 정도 들고서 왔어요? 이게 3년 전에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 이제 리모델링 것도 좀 배경이 있는데 2018년도에 매수를 할 때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집 주인분께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분양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얻기 위해서 바로 집을 내면서 계약을 하고 바로 한 6개월 정도를 그 집 전주인분께서 바로 전세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어차피 나가실 분이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거나 전세를 한번 맞추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세를 맞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를 이제 시가가 한 4억 7천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4억 7천만 원에 이제 내놓고 이제 부동산에 좀 전세를 빨리 빼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정말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집주인분께서 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자문을 구해보는데 이제 제 친한 지인분께서 집 상태가 20년 전 환경인데 4억 7천을 해도 절대로 안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인테리어를 한번 견적을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천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을 내돈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전세가를 4억 7천에서 3천 올린 5억에 내놔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확약을 부동산에 전하고 5억에 한번 내주십시오 라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세입자를 모셔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 인테리어 파워가 그렇게 크긴 크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게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4억 7천 주고 구린 집에서 사느니 5억 주고 새 집 같은 데서 사는 게 사실 제가 세입자의 입장에도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가 그럼 지금 이 가격 평형대가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는 지금 한 뭐 7억 정도 하는 걸로 여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럼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데가 경희궁 자해잖아요. 네. 저기 30평대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뭐 10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10억이요? 네. 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저기가 지금 전세가 10억이잖아요. 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10억인데 네. 여기는 올 리모델링 된 게 7억이야. 그럼 3억이 네. 싸잖아요. 네. 구축이긴 해도 저 같아도 돈이 없으니까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10억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딸이 이제 곧 돌이 되는데 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가두리 양식으로 지금 딸을 열심히 키우고 딸을 있습니다. 딸을 놀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뭐 서재로 좀 쓰려고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근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뭐 육아에 전념하느라 이 방에 들어온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뭐 옷장, 붙박이장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여기는 아, 선생님의 옷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네. 제 옷이고요. 네. 옷을 뭐 개고 하는 것보다 이제 네. 거는 게 사실 정리하기에는 빠르고 오히려 단정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와, 되게 깔끔하게 지내시네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선생님 방인데 느낌이 네.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까 카이스트 나오셨댔잖아요. 예. 그래서 책이 왠지 뭔가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책이 별로 없는데. 네. 카이스트 나온다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닌가 보네요. 뭐 학교를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똑똑하고 쟤는 뭐든지 뭐 다 잘 할 것 같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지만 뭐 제가 또 그런 공부 잘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부족한 점도 많기도 했고. 네. 제가 또 의외로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 꽂혀있는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어서 봤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와이프 책도 있고 그냥 선물 받아서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것도 있고 네. 골프 좋아하세요? 아, 네. 골프 치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좋은 모자 쓰고 다니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의 네. 침실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되게 뭔가 이렇게 차분한 듯한 느낌의 집을 만드셨네요. 아무래도 아이가 또 태어나다 보니까 네. 아이랑 이제 셋이 같이 또 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밖은 약간 화이트 톤으로 네. 해놨던데 여기는 약간 벽지가 그레이 톤의 이런 네. 느낌인데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도 뭐 포인트를 한 군데 주고 싶었는데 네. 안방에는 좀 네, 그레이 톤으로 하면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식사를 한다는 느낌이 별로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벽을 보게 배치를 해두셨어요. 왜냐면은 사실 네. 이제 옛날 아파트 구조다 보니까 네. 방은 조금 넓은 것 같은데 네. 주방은 되게 좀 작아요. 네네. 요즘은 아파트들은 뭐 화장실이랑 주방 같은 게 좀 되게 깔끔하게 빠졌는데 그쵸? 20년 전 아파트는 주방이랑 화장실이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보다는 좀 되게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구조로 놔볼까 했는데 어떤 구조로 놔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넓게 쓰지 못하는 구조가 나와서 고민한 끝에 좀 길고 벽에 붙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게 또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작년에가 2021년 신축년이었잖아요. 네. 21년에 되게 제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일 좋은 일은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 집에 2018년에 매수를 하긴 했지만 입주도 21년도에 했고 직장인으로서 이제 작년에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B2B 영업 직무인데 작년에 제일 큰 사업을 영업에서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여서 이제 그거를 기리고자 신축년 소에 아 그리고 우리 딸도 당연히 소띠고 네. 저도 소띠거든요. 아 띠동갑이시네요. 맞습니다. 새띠 동갑입니다. 아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근데? 이제 러셀님이 이제 네. 아이를 키워보지 안아보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육아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제 국민 젖병 소독기예요. 우팡이요? 유팡. 아, 유팡.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야. 아이들이 이제 부유를 먹으면 분유가 생각보다 되게 네. 금방 썩고 뭐 네. 되게 부패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의 의무인 거죠. 야, 한 아이의 아버님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리모델링하면 요즘 대부분 다 여기다가 그거 네. 진짜 많이 놓더라고요. 냉장고. 그 삼성에 비스포크 엄청 많이 놓으시는데 아, 선생님께서는 따로 그걸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입주할 때 산 게 아니고 이제 전에 살던 집부터 이제 샀던 거여가지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집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게 나름 되게 비싼 브랜드예요. 월풀이라고. 월풀이요? 네.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탁실. 세탁실. 네. 여기는 이제 일반 통돌이 세탁기. 네. 이제 저와 와이프의 옷이 들어가는 공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LG 오브제 드럼 세탁기랑 네. 이제 건조기. 그 여기다 쓰면 되지 않아요? 왜 통돌이를 따로 두시는 거예요? 근데 또 대한민국의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이 빨래와 어른 빨래는 좀 분리해서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아이한테는 나의 이런 안 좋은 때를 섞지 않아. 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세탁기는 또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궁금한 게요. 예.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건 왜 구멍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가스 배관을 네. 이용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가 들어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아~ 이거는 참고로 주방만 인테리어를 안 했어요. 왜요?
그나마 최근에 전주인분께서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방은 안 하고 타일만 했고, 네. 주방은 이제 전주인분이 하신 거를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딸 놀이방입니다. 딸 놀이방이요? 네. 따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네. 본인 서재의 두 배 크기예요. 따님 방이 더 커요. 네. 왜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주셨죠? 일단 뭐 위치적으로 네. 입구 바로 옆이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구에서는 뭐 먼지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안 좋은 공기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아이의 막 울면 옆집으로 소음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안락한 안쪽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뭐죠?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뭐, 여기는, 보시면은, 정말 그냥, 짐 때려놓는 뭐? 공간입니다, 그냥. 야,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안녕.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을 다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렇게까지 공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네. 이제 대한민국, 직주 근접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아, 저 다시 그 목소리가. 네. 아, 정말 그냥 왜 이래? 정말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근데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네. 이제 직주 근접 도심에 위치한 서울 평균 아파트가 이렇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요즘 러셀님 TV에 뭐 좋은 집도 나오고 또 그냥 뭐 원룸도 나오고 빌라도 나오고 하는데 옛날 느낌 나고 정겹고 또 뭐 회사 가기 쉬운 도심 근처의 아파트는 이렇다라는 걸 정말 알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이렇게 알리고 싶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집들이 네. 더 이상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왔어요.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박탈감을 또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한테 뭐 공격적으로 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집값이 이렇게 된 거는 뭐 누가 흔들 수 없는 흐름이고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13억이니까 나 13억 집에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13억의 집이 실제로 이렇다라는 걸 그냥 알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 겁니다. 제 채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집을 보여줄 수 있는 대중성?